인간의 운명은 한치 앞도 모를 때가 많듯 제품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실제 사용자들에 의해 용도가 결정,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여름철 필수 생활 아이템이 돼버린 에어컨은 사실 여름철 인쇄소의 종이가 습기로 인해 잉크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재즈마스터 역시 처음엔 재즈음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재즈음악가들에겐 외면을 받았고 지금 들으시는 딕데일의 미셀로로 대표되는 서프 음악가들에 의해 사랑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팬더는 업계의 주도권을 잡고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경쟁사 깁슨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깁슨은 당시 $120의 레스폴 주니어 모델에서부터 당시 물가로는 아찔하게 비싼 가격인 $700의 최고급 모델 슈퍼 400CES까지 다양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평균 임금이 $300 미만인 현실에서 $700는 일렉기타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었지만 시장이 확장되면서 비싼 기타를 사는 연주자들도 점점 늘어나자 어느새 비싸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깁슨의 최상위 기종 슈퍼 400CES는 이러한 고가의 기타를 장만할 구매 의사가 있는 연주자들, 그 중에서도 인류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타겟으로 생산된 고급형 할로우 바디 기타였습니다. 당시 팬더의 최고가 모델도 $300를 넘지 않았으니 깁슨의 슈퍼 400CES에 비하면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더도 깁슨이 주목했던 바로 이들, 즉 구매력 있는 재즈 연주자들을 위한 좀 더 비싼 고사양의 기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팬더답게 할로우 바디 말고 솔리드 바디로 말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하게 된 기타가 바로 1958년에 출시되자마자 팬더의 최상위 기종이 된 재즈마스터였는데요. 이전의 생산 라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들이 가득한 이 야심작을 시장에 내놓은 팬더는 처음부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재즈마스터는 출시되자마자 일단 그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소위 상쇄형 허리선이라 불리는 고유의 옵셋 바디라인과 팬더 최초로 시도되는 메이플 넥 위에 접합한 로즈우드 지판, 쉽게 말해 팬더의 이전 모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외관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디자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플로팅 비브라토 유니트는 테일피스와 브릿지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독특한 느낌을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줄이 끊어져도 튜닝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신기술이었습니다. 넓고 납작한 두 개의 픽업은 이전의 팬더스러움을 간직한 커팅 사운드를 구현하는 브릿지 사운드와 부드럽고 두툼한 사운드를 내주는 넥 사운드로 구분되어 재즈 기타의 톤 메이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재즈한 톤을 구현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팬더 솔리드 바디 기타 특유의 까랑까랑한 톤까지, 뭐 하나 버리지 않는 것이 역시 팬더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즈마스터의 컨트롤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원볼륨 원톤의 노브 구성 이외에 추가로 슬라이드 스위치가 달린 구조였습니다. 지금 봐도 어떻게 구동되는지 헷갈릴 만큼 특이했습니다. 픽업 자체를 선택해주는 토글 스위치의 기능과는 별개로 이 슬라이드 스위치는 같은 픽업이라도 별개의 회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쪽은 리듬 사운드, 또 다른 한쪽은 리드 사운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되고. 리듬 서킷이죠. 네. 위로 하는 게. 그리고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이걸로 조절하는 리드 픽업 셀렉터와 예, 리더 서킷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전까지의 단순하고 간단한 볼륨과 톤 컨트롤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 이 시스템이 다소 난해할 수밖에 없어 이해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얼마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리듬과 리드의 톤 체인지가 가능한 이 듀얼 서킷의 아이디어는 포레스트 화이트가 1940년 취미로 만든 기타에서 나왔습니다. 공연장에서 본 알비노 레이가 리드와 리듬톤의 변환을 위해 복잡하게 기타 컨트롤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자신의 기타에 스위치를 장착해서 픽업을 리듬과 리드로 변환할 수 있도록 개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기술적 장점과 팬더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팬더의 새 야심작 재즈마스터는 안타깝게도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부지역의 재즈캣들은 깁슨의 할로우 바디 기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재즈마스터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당시 명 재즈 연주자였던 조 패스나 에디 듀런이 잠시 재즈 마스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 이상이 되지는 못했고 그 사용 기간도 아주 짧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렇게 재즈 마스터는 재즈 클럽에 입장하지는 못했지만 서프 음악가들의 품에 안겨 예상치 못한 비상을 하게 됩니다. 1960년 전후 엘비스 프레슬리의 징집, 척베리의 투어, 버디 홀리의 비행기 추락 사망, 리틀 리차드의 변심 등 로큰롤 스타들의 부재로 로큰롤 음악이 주춤하는 사이 서프 음악이 그 공백을 메우며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는 서핑의 메카였고 그곳에 자리 잡았던 팬더와의 만남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밝고 쟁글한 톤과 부드러운 트레몰로 시스템으로 리버브에 젖은 스트러밍은 마치 파이프라인 속을 가르는 듯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며 서프 음악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재즈 마스터와 제규어를 접하신 분들은 그 두 기타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건 제규어가 개량된 재즈 마스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스트라토캐스터 이후에 첫 최상위 모델로 제작된 재즈 마스터는 재즈 연주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이외의 장르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팬더는 이번엔 그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서프 음악에 맞춰 최상위 모델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1962년도에 출시된 제규어입니다. 당시 재즈 마스터 가격이 $349.5, 비브라토 유닛이 달린 썬버스트 스트라토캐스터가 $289.5였고 제규어는 그보다 다소 높은 $379.5로 출시되어 팬더의 새로운 최상위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품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찾을 수 없지만 자동차의 나라 미국답게 자동차 관련 용어가 제품에 자주 사용되고 있었고 그때 출시된 클래식 스포츠카의 명작 제규어와 연관지으려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제규어 E 타입 스포츠카를 배경으로 한 The New Jaguar by Fender라는 광고 문구가 그런 추측을 더 강하게 합니다. 또한 제규어 기타의 모토인 빠르게 그리고 더욱 편하게도 왠지 제규어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제규어는 상수형 허리선이라 불리는 팬더 고유의 옵셋 바디라인으로 제작되어 언뜻 보기에는 재즈 마스터와 외관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규어는 화려한 서프 음악에 어울리도록 처음으로 크롬 컨트롤 패널을 채택했고 25.5인치 재즈 마스터가 균형이 안 맞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크게 줄어든 24인치의 스케일 길이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넓은 픽업 대신 전통적인 크기의 단일 코일에 금속 발톱을 추가하여 험과 윙윙거리는 소리를 좀 더 줄여 밝은 톤을 구현하여 서프 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브릿지에는 신기술인 스프링 형식의 뮤트 시스템을 장착했는데요. 브릿지 커버가 있는 경우 팝뮤트를 할 수 없었지만 이 신기술을 이용하면 팝뮤트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즈 마스터의 토글 픽업 셀렉트 스위치를 육각형 플레이트에 장착된 3개의 슬라이더 스위치로 교체하며 로우 컷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이 리듬 서킷이고요. 리듬 서킷을 놓으면 요게 볼륨이고 재즈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요게 톤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리듬 치기 참 좋... 모나지 않는 소리 잘 나오고요. 리드 서킷으로 보면 이 두 개가 앞픽업, 뒷픽업,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질 않고요. 네. 앞픽업에 올려보겠습니다. 앞픽업 오프, 뒷픽업 온, 뒷픽업 오프. 두 개 다 온, 두 개 다 오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뒷픽업 두 개 다 올린 상태에서 뭐 또는 하나 여기선 이건 로우 컷 스위치가 되겠죠? 쨍알쨍알해지죠. 많이 가벼워집니다. 네. 팬더의 야심찬 새 최상위 모델 재즈 마스터와 제규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모델은 운명 공동체처럼 서프 음악과 함께 반짝 인기를 누렸습니다. 출시 초기 제규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비치보이스의 칼 루이슨이 있었고 몇몇 비치보이스 히트곡의 레코딩에도 제규어가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의 광고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팬더 자칭 기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솔리드 바디 일렉 기타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중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출현 앞에 두 모델은 쓸쓸히 쓸려가 버렸습니다. Oh yeah.
재즈마스터나 제규어는 이미 충분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 텔레나 스트랫의 지배력 아래서 살아남기에는 그 퀄리티와 컨셉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마이너하면서도 매력적인 외관과 사운드는 펑크, 인디, 얼터너티브 음악의 기타리스트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였고 결국 커트 코베인이라는 거대한 귀인을 만나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되니 재즈마스터와 제규어를 보면 인생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